제가 입은 건 화이트. 제가 입은 게 쉘 핑크고요. 요 옐로우 컬러는 크림 옐로우예요. 세 컬러 다 너무 톤이 강하지 않고 좀 다운된 컬러고 그래도 여름에 조금 화사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컬러를 선택했어요. 맞아요. 그래서 너무 또 과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또 심심하지도 않는 그런 아주 연한 쉘 핑크, 크림 옐로우, 그리고 화이트인데 그 형광빛이 도는 그런 화이트가 아니라 살짝 웜 화이트. 저희가 항상 웜 화이트라고 이렇게 써놓으면은 아이보리인가요? 하고 이제 질문들이 맞아요, 많이 와요. 맞아요. 근데 아이보리 톤은 좀 더 노란기가 많이 도는 컬러고 요 화이트는 햇볕에 나가서 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. 실내에서는 그냥 화이트, 똑같은 화이트인데 햇볕에서 보면은 되게 형광빛이 도는 화이트랑 조금 따뜻한 톤이 도는 그런 화이트가 있거든요. 이거는 웜 화이트 컬러예요. 그래서 이렇게 세 컬러 준비되었습니다. 제가 입은 컬러는 그 쉘 핑크 컬러고요. 이 컬러가 코랄 컬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동양인 피부톤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핑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저는 조금 피부톤이 약간 붉은 그런 느낌이고요. 대표님이 입으셨을 때도 굉장히 잘 어울리셨어요. 그래서 저는 이제 한여름에는 이제 나시나 그런 슬리브리스 드레스를 입고 위에 항상 이런 걸 걸치는데 뭔가 요즘에 계속 찾아보고는 했는데 그런 폴리랑 나일론 이렇게 섞인 그런 블라우스는 사실 이런 살에 닿는 느낌이 조금 까끌할 수 있거든요. 그리고 이런 암홀 부분이나 요 옆선에 오버로크 친 부분이 굉장히 조금 따가울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걸 다 염두를 하고 저희가 이번에 면을 고르는 데 신경을 많이 썼고요. 요 면 소재는 아사면이라고 그 여름 침구에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그런 면 소재인데 이게 통기성이 굉장히 좋고 저희가 그리고 한 번 더 워싱 처리를 해서 항상 워싱 처리가 한번 들어가죠. 완성이 된 후에. 네, 그래서 바로 착용하셨을 때도 부드럽지만 저희 옷들은 이게 착용하시면 하실수록 되게 길들여져서 더 예뻐지는 그런 블라우스랍니다. 또 이렇게 제 키가 지금 172고요. 대표님 키가 161이죠. 1이에요. 기장감 한번 같이 입었을 때 보여드릴까요? 이렇게 단정하게 채웠을 때는 이런 느낌이고요. 저한테 기장감은 이 정도 됩니다. 혹시 뒷모습 한번 보여줄게요. 다 채웠을 때 이런 느낌이고요. 저는 살짝 뒤로 젖혀서 착용하는 걸 좋아해서 서현 씨는 목선이랑 요거 어깨 라인이 되게 예뻐요. 그래서 항상 여기를 좀 이렇게 좀 노출을 해야 되게 옷들이 좀 더 예뻐지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입으시면 이제 이런 옆구선이 아래로 내려오면서 이 주름 자체도 아주 잔잔한 주름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려와 있어요. 그래서 이것도 착용하면 하실수록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이 감촉 자체도 달라지면서 더 훨씬 더 착용감이 좋아지게 그렇게 변할 거예요. 그래서 저희 젠머 옷들을 항상 입으면 입을수록 길들여주면서 예쁘게 변해지는 그런 옷들이죠. 그리고 이제 여기 단추도 이렇게 도식 버튼 사용을 했고요. 이 버튼이 실로 만들어진 버튼인데 되게 공예한 것처럼 되게 탄탄하고 예쁜 버튼이에요. 여행 갈 때 이거 샘플을 가져가서 착용했었는데 기내에서 너무 좋아요. 그러니까 기내 에어컨이 이렇게 있으면 춥거든요. 이제 아무리 더워서 이제 나시 같은 거 입고 탔다고 해도 추웠을 때 모두 하나씩 좀 긴팔은 하나씩 챙기시잖아요. 그럴 때 요거 걸치니까 너무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감싸주니까 좀 포근하고 되게 좋았어요. 그래서 자외선 너무 강해요. 지금 햇볕 너무 뜨거워서 사실은 저 좀 까매지고 싶다 그랬잖아요. 그래서 나시만 입고 다니다가도 너무 뜨거울 때는 하나 더 걸치는 게 훨씬 더 시원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주 많이 추천드리는 그런 블라우스입니다. 샘에 걷어서 입을 때 느낌은 이런 느낌이에요. 이게 셔츠가 조금만, 셔츠나 블라우스가 조금만 두꺼워져도 여기가 살짝 이렇게 했을 때 되게 불편하거든요. 근데 이거는 안 입은 것처럼 가볍기 때문에 이 부분도 되게 여리여리하고 예쁘게 이렇게 착용하실 수 있어요. 제가 이제 요렇게 착장을 입었을 때 되게 많이들 좋아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한 번 더 입고 나왔고요. 요 핑크 컬러가 화이트랑 블랙 어느 컬러에도 다 잘 어울리는 그런 컬러예요. 그래서 여기 또 이렇게 뒷부분에 이렇게 보여드리면 요 라인이 굉장히 예쁘게 나왔거든요.
블라우스들이랑 이렇게 입으셔도 활용도가 너무너무 좋은 그런 블라우스예요. 그렇죠. 너무 잘 어울리죠. 이건 조금 갇혀 입을 때도 너무 예쁘게 어울러질 것 같아요. 블랙 컬러랑 그 이 핑크가 너무 좀 강했더라면 조금 따로 놀 수 있는 그런 느낌인데 연하게 그 피부톤하고 어우러지면서 자연스럽게 조화가 된 그래서 저는 그런 룩이 됐어요. 어디 조금 차려입고 나가고 싶을 때 꼭 이렇게 입고 나가거든요. 예쁘네요. 네. 그 설아 씨는 이렇게 여기를 오픈을 해줘야 예쁘다고 했잖아요. 근데 여러분들도 너무 꽉 잠그면은 답답하니까 살짝 오픈을 해서 입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오픈을 해서 네. 여기 살짝 만져주시고 조금 이렇게 뒤로 넘겨주시면 더 예쁘게 착용하실 수 이게 살짝씩 구김이 가면서 좀 더 예뻐지고 자연스러워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너무 아껴 입지 마시고 좀 막 입어주시면 좀 더 예쁘게 변할 거예요. 이 블라우스가 여름에 착용하시기도 너무 좋지만 사실 사계절용으로 뭐 손색 없는 그런 블라우스이기 때문에 저희 이렇게 함께 있는 코르비스티에 착용을 했고요. 이 블라우스가 조금만 두꺼웠어도 좀 답답한 느낌이 있었을 텐데 굉장히 얇기 때문에 이렇게 편하게 착용하실 수 있어요. 물론 저희 린넨 블라우스랑 입어도 너무 예쁘죠. 그렇죠. 하지만 요번에 나온 이 제품은 진짜 아주 소재감에 있어서 굉장히 제일 얇은 소재를 선택을 했고 또 그 느낌을 좀 강조하고 싶어서 보여드리는 거라서 땀수가 엄청 촘촘하고 저희가 가장 얇은 바늘을 사용했기 때문에 내구성 자체도 굉장히 좋고요. 되게 튼튼해요. 그래서 요거는 꼭 착용을 해보셨으면 좋겠네요. 같이 입어도 너무 예쁘죠, 비스티에랑. 핑크 블루랑 굉장히 잘 어울리네요. 내추럴하고 이렇게 매치된 느낌도 너무 예쁘고.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올려주네요. 선아 씨는 지금.